카메론 발라드의 더 강한 두 남자, 그리고 애절한 목소리로 많은 여성들의 심금을 울리는 두 남자, 바로 바이브가 무대에 섰습니다. 이 바이브의 이번 콘서트는요, 데뷔 후에 갖는 첫 전국 투어 콘서트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첫 번째 서울 콘서트 현장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이곳에 가면 뜨거운 열정도 있고 화끈한 웃음도 있고 훈훈한 감동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어디냐? 최고의 R&B 남자들이 선사하는 환상특급 무대 바이브의 콘서트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R&B 최고봉 바이브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전국 투어 콘서트 서울 첫 공연을 영원한 소강리에 마쳤는데, 제가 그 감기가 걸린 상태에서 노래를 불렀더니 목이 쉬어가지고. 대망의 전국 투어 콘서트 그 출발점은 인 서울이었는데요. 이 중대한 시기에 감기에 딱 걸려버린 윤민수 씨. 그러나 그의 사전에는 포기란 있을 수 없다. 제가 감기가 걸린 상태에서 광주 콘서트를 한 이후로 계속 목이 안 낫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목소리가 거칠거든요. 그러니까 거친 대로 얘 목소리는 원래 이런 목소리다라고 그냥 생각해주세요. 아셨죠? 다 제 잘못이죠, 뭐 가수가. 아니에요. 자기 관리 못하고. 아니에요. 제가 가수 잘못입니다. 아닙니다.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닙니다. 그만하세요. 정말 아닙니다. 그만하세요, 우리. 너무나 멋있고 정말 열창하는 모습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목에는 배즙이 최고입니다. 목이 아프고 목이 갔을 때는 배즙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렇게 딱 저시고 난 다음에 먹고 싶으세요? A형이시죠? 알았어요. 저 소심한 A형의 류지원씨인데요. A형 좀 주면 먹는다. 어머. 네, 급빵 끝. 좀 괜찮아졌죠? 귀엽네요. 자, 깊어가는 가을밤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이 음색. 그러나 천편일률적인 발라드 곡이 좀 지루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바이브예요. 콘서트 무대가 저에게 너무 소중하답니다. 소중하죠. 정말 재수없죠. 노래 딱 끝나고 멘트 할 때는 너무 재밌어요. 거의 개그 콘서트 분위기예요. 이별 네. 노래고 네. 다 질질 짜는 노래라서 네. 좀 즐겁게 공연을 이끌어 나가는 게 저희들의 그런 저희들 공연만의 색깔이고요. 그러니까 영상도 너무 재밌었어요. 폭스의 도가니성으로 몰아넣었던 바이브 연출, 바이브 출연의 그 비디오. 어쩜 술찬력이를 그렇게 잘하시는지. 아. 정말 어색의 끝이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네, 아무튼 얼굴도 받쳐주시잖아요. 제가 받쳐. 좀 받쳐준가 봐. 네. 너무 받쳐준다 너. 지금의 바이브를 있게끔 받쳐준 노래. 오늘도 술, 레이도 술. 선곡 애주가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감동의 명곡 수리아가 공연장을 가득 메웁니다. 가슴이 와닿네요. 그럼요. 그런 버전으로 부르시는 분들 꺼냈죠? 계시잖아요. 난 늘 술이야, 맨날 술이야. 저 노래가 아니지 않나요? 어머, 우리 김소연 씨는? 왜 부르셨어요? 뭐 연예인분이 술이 많이 차면 본인이 그 노래를 난 늘 술이야, 맨날 술이야 이렇게 부르신다고. 아, 괜찮네요. 트로트 버전으로. 어떠세요? 좋은데요? 바이브와 함께하는 진실의 게임. 전국 노래자랑인데요. 네, 막간을 이용한 진실 게임 바로 이어지는데요. 강하게 할까요? 강하게 가야죠. 빨대로 코로 먹기. 난 여잔데. 아, 여잔데. 뭐 두 개 하세요. 남자 여자를 평등한 거예요. 네. 왜 그러세요? 이 술이 또 약한 술이에요. 이 소주가. 그쵸? 천약처럼이라고. 꼭 있으시잖아요. 윤민수 씨의 결혼 첫날 밤은 사실상 몇 번째 밤이었나요? 한 287번째. 뭐 진실 게임인가요? 뭐 진실인가요? 아니 왜요? 결혼했고 이미. 예? 287번째요. 네, 287번째였습니다. 예. 자, 민수 씨의 역공격 들어오는데요. 그녀의 나이는? 아! 정말 어렵다. 나이는? 그녀의 나이는? 대략 난감히 하는 제가 다 밝혀야 돼. 벌칙을 선택했는데요. 이야. 저 소주 따는 소리 들리시죠? 진짜 소주예요. 진짜 데리블랙이니. 데리블랙. 이때 귀촌에서 또는 이 노래. 저희 머릿속에서는 그동안 수많은 스타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지마등처럼 스쳐가. 정말 잘 어울리세요, 소주가. 너무 많이 먹었어요, 제가. 한 번.
한꺼번에 그냥 빨대를 들고왔습니다. 서현 씨 시집 가야 되는데. 어, 두려워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얘기 진짜. 불러보시죠. 우리 바이브가 SG워너업. 자, 우리 바이브가 SG워너업이랑 듀엣꽃을 불렀다고. 듀엣꽃? 내 술의 화근입니다. 정말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저희들 음악을 이렇게 또 들으시고 이렇게 오시고 돈도 싼 것도 아니고 10만 원씩이면 거품이면 14만 원이면 아 큰 돈인데 그죠? 네, 이렇게 와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팬들을 끔찍이도 사랑하는 바이브 이들 공연은 드리 컨티뉴. 자, 앞으로 우리 바이브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해주세요. 12월 달까지 공연이 계속 있어요. 네, 12월 달까지? 예, 좀 있습니다. 그때까지 목 관리 잘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 어떻게 택배로라도 배좀 보내드릴게요. 네. 아니,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혹시 농장하세요? 저희가 또 무슨 스타들이라고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맞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이제 공연 무대에서 여러분들 자주 찾아뵐 것 같으니까요. 많이들 보시러 오셔야 돼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파이브의 전국토 콘서트. 많이들 와주세요. 오세요. 아, 글쎄, 안 가면 틀림없이 후회한다니까요.